너무 상큼합니다. 네, 입장해 주세요. 네, 어 너무 예뻐요. 네, 와 오마이걸. 와, 정말 다들 여신입니다. 네, 정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조금만 붙어서 주시고, 네, 정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재 여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른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언제 끊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왼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왼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쪽까지, 이쪽 왼쪽 확실히 좀 부탁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여자, 아 요거 들어주시면은 요거 무거우니까 제가 들어드릴게요. 올해 브랜드 대상 올해 여자 아이돌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언니가 댓글을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아, 네, 저희 오마이걸이 이렇게 올해의 여자 아이돌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희 오마이걸이 진짜 데뷔 때부터 열심히 달려온 만큼 뭔가 그것을 뭔가 보상해주는 느낌이어서 너무 오늘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내년 그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오마이걸 되겠습니다. 네. 네. 올해 발매한 앨범의 다섯 번째 계절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방송을 하셨어요. 네. 아, 네. 아마도 팬분들 미라클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팬분들께 한 말씀. 지호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우리 미라클 항상 너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가 미라클에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게 더 열심히 할게요. 미라클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2019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네! 2019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 둘, 셋! 2019 올해 브랜드 대상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다음은 올해 남자 아이돌입니다.